이 차량은 19년에 주행거리는 40만 km 정도 탔고요. 판매하는 차량은 아니고 판매가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냉동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기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실내에도 많이 묻기 마련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매일 당시에 뭐 클리닝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서 세차만 한 정도인데도 차 상태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자 여러분, 자 2.5톤 냉동탑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19년에 주행거리는 40만 km 정도 탔고요. 자, 판매하는 차량은 아니고 판매가 완료가 된 차량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법인회사에서 오셔서 2.5톤 냉동탑 차랑 개별 넘버랑 같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배송도 하지만 오더도 받아서 배송일도 같이 겸겸해서 개별 넘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별 넘버까지 같이 구매를 완료하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2.5톤 고상 차량입니다. 뒤에 냉동탑을 보시면 여기 칸막이까지 있네요 여러분. 와 차 되게 깨끗하다 그지? 네. 자 뒤에도 냉동기까지 있는 2.5톤 2 냉동 차량입니다. 당연히 2.5톤이라 광폭 차량은 아니고 팔레트 기준으로는 내장 들어가는 그 차량 사이즈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는 399,529km 운행을 했습니다. 19년에 40만 km 정도 운행을 했는데 그렇게 운행한 차량치고 특히 냉동탑 차량, 냉동탑 같은 경우에는 워낙 물기들이 많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실내에도 많이 묻기 마련인데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매일 당시에 뭐 클리닝을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해서 세차만 한 정도인데도 차 상태가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기록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후면 쪽에 있는 투냉동 그리고 메인 원냉동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이거 법인회사에서 개별 넘버 포함해서 구매를 마쳤고 이전 넘버 끝나서 이렇게 노란 넘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출고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고요.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